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짜 샘플로 한번 문서를 입력해 볼 거고요. 입력하면서 좀 꾸며 갈 거고, 꾸민 후에는 계산을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인쇄해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인쇄를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로 제가 여러분 나눠 드렸지만 이제 내용이 들어간 상태로 인쇄를 해서 보내드려야지 상대편한테. 그래,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4시간 수업 진행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A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B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B. A가 좁든 넓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좁히든 넓히든 하면 되니까. 자, 그럼 B라고 하는 칸에 보니까 넘버가 들어가 있죠? 영어로 넘버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넘버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그냥 메시지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견적서라는 제목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견적서를 어디다 쓸까요? 중간쯤에 이렇게 딱 쓰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줄에 중간쯤에 쓰시는 게 아니라 B의 세 번째에다 쓰시는 거예요. 견적서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B의 B. 그러니까는 B라고 하는 세 번째 줄에 쓰시는 거잖아요. 견적서가. 그런데 그게 E, F, G에 걸쳐서 썼잖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B의 세 번째에다 쓰는 거예요. A는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이 A는 없다고 치고. 그래놓고 얘를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견적서라고 쓰시고 책에 보니까는 견 다음에 뭐 두 칸을 띄운 것 같고 적 다음에 두 칸을 띄운 것 같으면 여러분도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두 번 눌러주시면 중간에 떨어지죠. 그렇죠. 알아서 네가 몇 칸씩 떨어져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내가 떨고 해야 돼. 그건 이따가 또 꾸미면 되니까. 네 번째 줄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네 번째 줄. 그러니까 무시하고 다섯 번째 줄로 갑니다. 다섯 번째 줄에는 뭐라고 쓸까요? 날짜. 그 다음에 콜론. 그 밑에는 수신, 콜론, 참조, 콜론. 아홉 번째 줄에는 어떻게 써요?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열 번째는 없는 것 같고, 열한 번째는 쭉 가다가 저 끝머리에 화폐 단위가 찍혀 있죠? 그건 뭐 이따가 하고. 그럼 12번째 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번째 줄은 거기 넘버하고 또 찍혀 있죠? 그 다음에 품명을 써야 되는데 품명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 그 옆에 C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품명 쓰세요. 그 다음에 규격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규격은 D가 아니라 E죠. E. E라는 동네다 써야죠. 규격. 그 옆에는 수량, 단가, 공급, 가액, 세액, 비고, J까지 쓰는 거죠. J까지.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줄이 서로 다르게 입력이 되는 경우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자 블럭을 잡았으니까 이제 블럭 잡고 마우스를 띄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선 굵은 테두리선에서 마우스로 누르고 움직이면 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가고 싶은 동네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를 띄면 오케이 이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 자
자, 23번째 줄로 가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합계라고 쓰여 있죠. 합계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합계라고 써야 되겠죠. 합계. 근데 합계가 중간에 껴 있죠? 그 중간은 무시하세요. 일단 써놓고 중간으로 보내면 되니까 중간에 써야지가 아니라 앞에 쓰고 중간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23, 25, 24, 25, 26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 줄이죠, 세 줄. 세 줄인데 어떤 애는 메모라고 돼 있고 그 밑에는 부가세 및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라고 써 있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쓸 거냐 하는데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세 줄, 세 줄, 세 줄. 이만큼 이제 한 동네잖아요. 이만큼. 이거를 합해버릴까? 합해서 줄을 바꿀까? 아니면 24번 줄 따로, 25번째 줄 따로 할 건가? 근데 여기는 굳이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입력 메시지만 넣어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메모라고 쓸 거예요. 메모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합계 밑에다 메모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및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는 옆에다 메모 밑에다 쓰지 말고 메모 옆칸에다가 아래 밑에 아래줄에 그 옆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써봐야지. 근데 그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키보드에? 없잖아. 그때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당구장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동글뱅이 숫자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음에서 우리나라 자음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기역에서 시옷까지 쌍기역 쌍디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하고 중에 하나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온다고 제가 메모해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안 해보셨거든. 이응만 해봤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 밀리미터인가? 미터 제곱미터 리을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니까 단위기호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처럼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가세 한 칸 띄우고 및 여기는 부가세 및 붙어 있는데 부가세 한 칸 띄우고 및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하시면 돼요. 이거를 원래 문서를 가지고 보면 어떨까요? 원래 문서를. 그러면 이게 몇 번째 줄에 써야 될지 참 난감했었다고 사실은. 그거를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 줄을 쳐요. 줄을 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번호를 내가 옆에다 연필로 쓰면 돼요. 원래 문서 있었잖아요. 원래 문서를 이렇게 놓으면 이게 ABCD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로를 그리고 가로를 옆에서 한번 번호를 매기고 ABCD 매기면 되는데 엑셀에서 특이한 게 좀 하나 있어요. A의 첫 번째부터 입력을 안 하고요.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해요. 보편적으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A에부터 입력을 하면 왼쪽 선이 안 보여요. 왼쪽 선. 프린터로 인쇄하면 보이는데 화면상에서는 왼쪽 벽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B라는 동네다 입력을 하고 A를 확 좁히는 거예요. 여기 A 좁히니까는 선 보이잖아요. 그렇죠? 본래는 굵은 선 아닙니다. 얇은 선으로 할 건데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굵게 변화시켜 놓은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엔 왜 입력을 안 하죠? 혹시나 위에 줄이 가릴까봐. 그래서 보통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견적서 밑에 공급자라고 하는 걸 써야죠. 공급자. 이게 어디죠? E에, F에, F에 다섯 번째인가요? F의 다섯 번째다 공급자라고 써야 되나요? 다섯 번째 중간.
아니. 이게 이렇게 이 사이에 중간에 끼는 거잖아요. 여덟 번째까지 중간이죠. 5, 6, 7, 8, 여덟, 네, 다섯 줄에 네 줄에 걸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위치. 그러니까 F의 다섯 번째가 그첫 번째잖아요. 그럼 여기도 공급자라고 쓰세요. 공한칸 띄우고 급한칸 띄우고 자라고 써보세요. 공한칸 띄우고 급한칸 띄우고 자. 얘는 세로 쓰기인데 이 글자를 세로로 나열시키면 세로로 가요. 그 다음에는 그 지. 여기다는 사업장 소재지. 여긴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자, B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B. 아, A. A가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그럼 A하고 B 경계선. A하고 B 경계선 있죠? A하고 B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고, 눌러보면 거기 뭐라고 숫자가 뜨는데? 너비가 얼마로 나와요? 8.38이라고 나오죠? 이 뜻이 뭐냐면, 8글자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8.5 그러면 8자 반. 8.38이니까 8글자 좀더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의 너비예요. A의 너비, B의 너비가 아니라 A와 B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게 A의 너비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너비가 숫자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보통 책에서는 너비가 1 정도 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1. A라는 글자만 보일 정도로 더 좁혀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는 얘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무심코 그냥 쭉 좁히세요. 그게 1.1이 되던 1.0이 되던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눈에 좁혀 보이면 된다 이거지. 그럼 A는 해결 본 거예요? 예. 자, B도 좀 좁아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넘버하고 그 B하고 C 사이 두 줄, 두 줄. 여기에 밑에 굵은 줄이 들어갔죠. 굵은 줄. 굵은 줄은 요거로 합니다. 글꼴 탭에 가시면, 아, 글꼴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가시면 가가가가 옆에 밧전차 그림이 있어요. 테두리선. 가보세요. 여기는 굵은 줄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굵게 보여드린 거고, 얇은 줄을 할 건데, 아래쪽 테두리가 있네. 첫 번째. 아래쪽 테두리라고 첫 번째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줄이 쳐져요. 자, 그 다음에 날짜. 날짜. 요거 못 하신 분은 밑에 걸 해보시면 또 알아요. 날짜하고, 수신하고 참조 세 줄이 요렇게 해서 뒤까지 각각 밑에 각각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블럭 잡고 아래쪽 테두리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참조에만 줄 들어가요. 그 날짜 따로 수신 따로 참조 따로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럴 때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한 줄, 또두 줄, 세줄 각각 잡으면 되는데 각각 잡기 어려우시면 저처럼 그냥 통으로 잡으세요. 통으로 잡으시고 어제 우리 공부한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뭐라고요? 셀서식.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거는 그냥 한 줄이라서 블록 잡고 제가 테두리선 아래다 선 그리세요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도 그렇고 선이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잡아야 편하지. 일일이 하나씩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로 가서 지금 보시면 위에는 넣는 거 아니죠? 중간에 넣어야지. 중간이 어딜까요? 날짜와 수신 사이에.
수신과 참조 사이에 그게 중간이에요. 그럼 제일 밑에는 뭐죠? 이거는 그건 참조 밑에. 근데 위에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위에 거는 뭐야? 날짜 위에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빼고 중간 거, 중간 게 뭐다? 날짜 밑에, 수신 밑에. 그러니까 날짜와 수신 사이, 수신과 참조 사이. 아래줄은 뭐다? 참조 밑에. 확인. 그럼 이렇게 선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날짜하고 수신하고 참조는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한번 띄워볼게요. 날하고 짜 사이를 더블클릭하고 한 칸 띄우면 떨어지죠. 근데 옆에 콜론 보이세요? 콜론? 콜론도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신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썼을 때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이 원고대로 입력하는 바람에 예. 날하고 짜 사이가 왜 띄었냐? 보기 좋으라고 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콜론과 짜 사이를 띄었지요? 띄었잖아요. 이건 띄워야 돼요. 원래 콜론이란 기호가 좌우를 구분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문서 규정에도 띄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콜론 기호는 예를 들어서 뭐 날짜 이게 메모장이 되게 이상하네. 자, 날짜 한 칸 띄우고 콜론 하고 이제 날짜를 써주면 되고 일시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고 여기에 이제 뭐 2016년 뭐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예요. 콜론은 잘 보세요. 콜론은 이 기호는 좌우를 구분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빈칸을 이용해서 띄워줘야 돼요. 예외가 있어요. 우리 시간 있죠?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16시 30분 이렇게 콜론을 쓰지 않습니까? 시간에서는 좌우에 빈칸을 넣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에서는 콜론을 썼을 때 좌우에 빈칸을 넣지 않고 써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콜론을 쓸 때는 좌우에 빈칸을 넣어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은요,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받았을 때 규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려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날짜 넣을 거죠. 날짜. 여기다 날짜 넣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날짜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날짜를 입력하려면 지금 칸이 두 칸이고 수신을 쓸래도 칸이 두 칸이잖아요. 참조도 두 칸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두 개를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빼세요. 가운데 맞춤을 빼세요. 수신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나서 가운데를 빼세요. 두 개를 붙이긴 붙이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데 가운데 맞춤은 빼진다 이거지. 근데 날짜 수신 참조는 오른쪽 맞춤을 하세요.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해도 상관없겠는데 왼쪽 맞춤을 놓지 말고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글자는
하셨어요 저렇게? 예. 견적서라는 글자 있죠? 견적서라는 글자 보이세요? 얘를 옆으로 쭉 블록 잡아서 J까지 갈 거예요. J까지. J까지 갔어요? 옆으로 블록을 잡는 거예요. 자, 블록 잡으실 때 앞에서부터 꼭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쯤부터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J까지.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동그라미 가운데 가죠. 글자 크기는 좀 크게 해보세요. 아, 20 정도. 여기 20.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누르다 보면 쥐가 어느 정도 커지게 보이겠지. 그게 20이 될지 22이 될지 뭐 상관없으니까. 자, 공급자도 블럭 잡으셔서요. 4개 블럭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 여기 이렇게 3개. 사업장 소재지 옆에 있는 셀 있잖아요. 옆에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상호도 해야죠. 대표자 성명도 해야죠. 이 글자는 빼고 옆에 이때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동채우기 있잖아요. 자동채우기 그대로 끌고 내려가면요 밑에 것도 따라가요. 근데 글자를 자동채우기 하면 글자가 복사가 되니까 안되고 글자가 없는 것 3개를 합했잖아요. 우리가 자동채우기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 숫자를 쓰거나 글자를 쓰거나 그래서 자동채우기 하면 늘어나고 막 복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해도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아까는 낱개 3개가 있은 거를 하나로 합했지 않습니까? 합한 거를 자동채우기 하면 아래에 있는 애들도 따라간다는 거지, 위에 거를. 자, 이번엔 요렇게 블록 잡아보세요. 요렇게 블록 잡아보세요. 요렇게 공급자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컨트롤 1번. 윤곽선 안쪽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 안쪽. 그럼 가로 세로 다 줄을 치겠다는 거죠? 빼곡히 윤곽선 안쪽 해보셨어요? 네. 확인. 근데 이제 G하고 H, 이 G가 너비가 좀 좁죠? 그럼 G하고 H 사이를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G하고 H 사이를 더블클릭하면 벌어져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넘버서부터 합계까지 보세요. 합계까지 여기 넘버서부터 합계까지 이렇게 비고까지 이렇게 여기도 테두리선이 들어가야죠. 이때 요거로 하셔도 돼요. 요 글꼴그룹에 있는 얘를 가지고 모든 테두리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윤곽선 안쪽 이거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는 글꼴그룹에 가서 모든 테두리 누르셔도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두 개 합쳐져야죠. 잘 보세요. 분명은 두 칸을 합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블럭 잡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분명 있잖아요. 밑에 있는 분명 그것도 두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세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도 합계 전까지 또 두 개를 합해야죠. 어떻게 합하면 된다고요? 자동채우기에서 쭉 따라 내려가면 다 하나씩 생겨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합계는요? 밑에 합계는? 요 밑에 합계는? 단가까지, 단가까지가 하나로 합해야죠. 그림을 잘 보시면. 그럼 이것도 합하세요. 요렇게, 요렇게.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애인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애를 하나로 합했고, 그 합한 거를 쭉 자동채기하면 밑에 있는 애들은 떨어져 있던 애들이 다 다시 합해주죠. 따라오니까 자동채우기 하면은. 그 다음에 합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버헤드 앞에 23번째 B에다가 썼던 거를 단가까지 다시 쭉 붙여야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뭐만 해주면 돼요? 윤곽선만 그리면 돼요. 윤곽선. 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가운데 맞춤을 딱 이렇게 놓고 다 가운데 맞춤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합계까지 가운데 맞춤이에요? 아,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블럭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잡으시고 가운데 맞춤. 그럼 글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시 가운데 맞춤 하면 와요. 이걸 한꺼번에 블럭 잡고 병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다 통으로 하나가 돼버려요.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눌러버리면 하나가 돼.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되돌려야지. 이렇게 되돌려야지. 뭐를 누르면 그렇게 된다고요? 응? 가운데 맞추면? 이거를 병합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거를 그냥 가운데 맞춤만 하시면 된다고. 자, 다 이렇게 해 놓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번째 줄 있죠. 11번째 줄서부터 그 11번째 줄 쭉 끝에까지 블럭 잡고 또 얘도 테두리선을 그릴 거예요. 윤곽선 안쪽을 다 그릴 거예요. 아니면 글꼴그룹에 있는 요 테두리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몇 개씩 합쳐야죠? 합치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요 두 개, 왼쪽에 두 개는 병합하고 여기서부터 저 공급가에까지 합하고 또 두 개 요렇게 두 개는 또 합하고 이렇게 합해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로따로 합해야지. 자, 이제 작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아까 보니까는 막 사라지기도 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저장할 때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떠요. 그리고 일단은 요 위에 보면 통합문서라고 돼 있어요. 통합문서. 이거는 통합문서라고 돼 있으면 저장을 안 했다는 뜻인데, 뭐 견적서라든지 뭐라고 떠 있으면 1차 저장은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만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에다 저장할 거예요, 우리? 다운로드 폴더. 208.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5598 208 더블 클릭하면 이런 거 폴더 보이죠? 그 밑에다가 견적서 작업, 견적서 연습 하고 써보세요. 견적서 연습.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작업을 그냥 이 화면에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견적서 연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를 닫았어요. 닫으면 엑셀이 닫혔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걸 또 열어야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엑셀을 실행해서 엑셀 2010을 실행해서 파일에 가면
아까 여기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최근 통합 문서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꼭대기에 견적서 연습이라는 거 보일 거예요. 본래는 열기 눌러서 찾는 건데 가장 최근에 사용한 문서가 순서대로 쭉 보여요. 얘를 클릭하고 그럼 보이지 이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요거 공급자라는 글자가 세로로 만들 거예요. 세로. 그럼 얘를 꾸미는 거죠. 글자를 쓰고 나면 꾸미는 거잖아. 다 컨트롤 1번이에요. 셀 서식이 컨트롤 1번이거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맞춤이죠. 어떻게 맞춰? 세로 쓰기. 저 오른쪽에 맞춤 탭에 가시면 세로 쓰기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확인. 근데 얘가 이상하게 됐네. 공급자가, 자, 위에 보세요. 공급자가 떨어져 있죠, 아까야. 그럼 붙여볼까? 이렇게 공급자를 붙여볼까? 아, 그럼 보기 좋다. 아까 공하고 급자가 떨어져 있는데, 떨어졌을 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죠? 이대로 두셔도 돼요. 왜냐면, 5, 6, 7, 8, 네 줄을 높일 거예요. 높이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게, 얘들. 얘들이 또 문제야, 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아까 어떻게 했냐면, 블럭 잡고, 일반에 가서 균등분할 했어요. 그렇죠. 오, 넓어졌어. 근데 좀 더 넓히고 싶으시면 이렇게 더 넓히셔도 돼요. 너무 넓히면 안 돼. 왜? 단가가 너무 넓어져. 단가가 너무 넓어지니까 적당해. 그 다음, 얘. 얘가 지금 줄이, 문서상에 보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5, 6, 7, 8, 3, 4 줄을 잡아서 줄과 줄 사이 있잖아. 줄과 줄 사이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요건 반줄이죠. 이렇게 하면 한 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쫙 늘어났어요. 근데 보기 싫은 거 있어요? 보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보기 싫은데. 안 보기 싫으나? 네. 그럼 뭐 말고. 그럼 요거 이제. 예. 얘는 좀 줄여야 좋겠죠. 공급자가 너무 넓으면 흉하잖아. 이렇게 넓으면 흉하잖아. 그럼 얼마나 더블 클릭 해보세요. F하고 G 경계선. 다행히도 여기 뭐가 들어가는 자리에요? 수량. 수량을 뭐 5만 개, 뭐 20만 개씩 주문하면 어떻게 돼? 그럼 안 되지. 공급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좁잖아. 좁은데 다행히도 단가란이 아니라 수량란이 들어가는 바람에 괜찮은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단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옆 칸을 두 개를 합해야 돼요. 또 성형수술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다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럭저럭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여기다 줄을 쓰면 어떻게 돼? 글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네. 서울 막 이게 키보드로 막 눌러보세요. 이렇게 막 눌러봐. 막 써보시라고. 아무 글자나 꼭 누르고 계셔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면은 흉하다 그랬잖아 우리. 상호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주소는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는 줄바꿈을 해줄 거야. 줄바꿈. 얘만 체크스 줄바꿈을 해줄 거라고. 요렇게 나오게끔. 근데 얘는 왼쪽 맞춤을 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서 둘 거예요. 그냥 예. 자, 이 부분. 여기 지금 11번째 줄 있잖아요. 11번째 줄. 11번째 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높여야죠. 얘도 두 줄 정도로 높이세요. 하셨어요? 자, 11번째 줄을 11과 12 사이 경계선에다 놓고 아래줄 한줄 정도 더 땡기시면은 두 줄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합계줄 23번 줄 있죠. 얘도 좀, 얘는 반줄만 늘리세요. 반줄만, 반줄만 높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어떻게 돼? 좁혀야 돼. 얼마나 좁혀야 될까? 날짜는 붙입시다. 수신도 붙이고 참조도 붙입시다. 자, 날짜는 고치시는데 상관없어요. 자, 여기 수량과 단가를 곱할 거예요. 수량과 단가를 곱할 건데, 그럼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공급가액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가보다 공급가액이 더 좁죠. 그러니까 H를 넓혀주세요. 단가 자리보다는 넓어줘야 돼. 솔직히 세금은 공급가액에서 10%가 세금이니까 세금도 좀 넓혀주세요. 규격은 줄이셔도 돼. 규격은 수량하고 똑같이 줄이세요. E하고 F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 품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따 좁히든 넓히든 이따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한번 하세요. 저 위에 저장 그림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그냥 알아서 저장돼요. 자, 옆에다가 견적서 발행번호 넣어줘야죠. 발행번호 얼마? 1400번. 이건 뭐 가운데로 가면 뭐 왼쪽으로 가면 알아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서 가면 되죠. 얘는 오른쪽 보내면 더 좋고 두 개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날짜는 올 거예요. 날짜 어떻게 입력하면 되죠?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날짜 들어가나요? 가운데 맞추. 주식회사 서초. 서초 사장님 보세요. 이거죠. 참조는 누구라고 해야 되나? 수신은 누구야? 대표한테 보내는 거지. 대표. 참조는 담당자. 참조는 뭐 담당자 이렇게 쓰면 돼. 담당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좋겠고. 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여기 서초구, 서초 1동 123번지 예를 들어서 강남 빌딩 뭐 12호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써보죠. 뭐 여러분 편한 대로 주소 쓰세요. 상호는 뭐라고 해볼까? 주식회사 가나다라.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2-1234-5678. 여기는 공급가액 알트 엔터. 합계금액 죄송합니다. 합계금액 알트 엔터 바로 열고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계금액 줄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Alt 엔터 치고 괄호 열고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이라고 쓰면 되죠.
자, 첫 번째 공급과에다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셨죠? 그렇죠? 는 쓰셨습니까? 자, 수량 자리 클릭할 거예요. 10. 클릭하실 거예요. 클릭하셨어요? 곱하기. 별표가 곱하기예요. 단가 클릭. 단가 클릭하셨어요? 엔터. 그럼 55만원 나와요? 자, 세액에다 클릭하고, 는, 공급가액 55만원짜리 클릭하고, 곱하기 10%. 곱하기 10%. 뭐 0.1이라고 곱해도 돼요, 0.1. 엔터. 됐습니까? 자,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지금 이제 계산을 했는데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로 쭉 내려갈 거예요. 합계까지 내려가시면 안 돼요. 합계까지 내려가시면 안 돼요. 합계는 비워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만큼 블럭 잡아서, 이만큼 블럭 잡아서 여기 가시면 표시 형식의 쉼표라고 있을 거예요. 쉼표 누르세요. 하셨어요? 쉼표 셀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두 개 합계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그럼 얘들은 요거에 계산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인쇄물 보시면 여기 있을 거예요. H23번째 셀에다가 는 썸 괄호 열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돼 있고, 그걸 계산한 후에 얘를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자, 만약에 보세요, USB 허브가 75,000원이 아니라 23,000원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공급가액이 바뀌고 세금이 바뀌면 합계도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수량과 단가가 바뀌면 자동으로 공급 금액하고 세금이 알아서 계산이 돼야죠. 그럼 합계도 알아서 바뀌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제 번호를 매길 거예요. 번호를 매기는데 키보드로 1234를 일일이 쓸 게 아니고요, 명령을 걸 거예요. 자, 여기다가 계산할 거예요. 는 얘랑 얘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 했죠. 그렇죠. 자, 여기도 는 얘랑 얘를 또 더할 거예요. 똑같이 더할 거야. 얘랑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비고라는 뭐 비워두는 거니까 내비두고.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거. 홈에 가시면 여기 돈 표시 있는데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퍼센트 옆에 뭐 보이세요? 이거야?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돈이 찍혔어요. 이렇게. 이게 보기 좋을까 뭐가 보기 좋을까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자,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나 보세요. I의 11번째에다가 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인쇄물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는 H23번째 거 더하기 I23번째 거 더하라 그랬죠. 그래 거기다 뭐를 꿈이라 그랬잖아.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괄호 열고 한 칸 띄우고 화폐 단위 한 칸 띄고 샵 콤마 샵샵0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제가 인쇄물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가 다 붙어 있었죠? 인쇄물에 보시면 자 제가 인쇄물에는 이렇게 넣어달라 그랬어요. 괄호 열고 화폐 단위에 샵, 콤마, 샵, 샵, 0 괄호 닫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사이를 이렇게 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띄어도 되고 요거는 띄면 안 돼요. 얘는 본래 한 몸이니까 띄면 안 되고 자 그럼 위에 뭐라고 나타나 보세요. 위에 형식에 보시면 괄호 열고 한 칸 띄었어요. 그리고 화폐 단위 눌렀더니 그 보기란에 보니까 괄호 열고 다음에 화폐 단위가 떨어져 있어요. 만약 괄호하고 화폐 단위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괄호가 붙겠죠. 그 다음에 저 끝에 0 다음에 괄호 닫기 사이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겠죠. 화폐 단위하고 샵하고는 떨구면은 떨어지는 거고 붙이면 붙는 거예요. 여기 인쇄물에 있는 대로 인쇄물 안 되면 인쇄물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세요. 자 확인. 우리 인쇄물에 보면 이렇게 괄호 열고 화폐 단위 괄호 닫고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내가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면 저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괄호 열고 화폐 단위 뭐 1, 2, 3, 4, 5, 6, 7인데 여기가 쉼표가 콩콩콩콩 찍혀 그리고 괄호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요렇게 해주면 요 사이가 벌어지고 요 사이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를 띄우면 여기를 띄우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를 띄우면 여기도 떨어지고 이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요 사이가 떨어지는 거고 여기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근데 붙이면 붙는 거고 떨구면 떨궈지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번호를 매길 건데요 1, 2, 3, 4를 번호를 매길 건지 자동으로 번호가 나오게 할 건지 해볼 거예요. 자 인쇄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써 있죠? 그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는 if is blank c의 13번째 콤마 따옴표 열고 닫고 콤마 row 괄호 닫고 빼기 12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자동 채우기로 쭉 밑에까지 내려가세요. 자 요거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콤마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이걸 우리말로 좀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타에 가서 숫자 한글에 가서 한자로도 할 수 있어요. 한자 근데 요즘은 한자 표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자 표기 안 하고 우리말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보면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 싫어서 이거를 좀 꾸밀라 그래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앞에다가는 일금이라고 쓰고 저 뒤에는 원자를 쓰면 일금 얼마 얼마 원 하고 우리말로 쫙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수량을 바꾸거나 단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전체 금액이 바뀌고 그 전체 금액에 따라서 우리말 금액도 바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놨으니까 자 보세요. 품명 바뀔 거고요. 수량하고 단가만 바뀔 거 아닙니까? 본래는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키보드 수량은 10개 뭐 55,000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마우스 수량은 20개 뭐 65,000원
숫자가 달려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USB 허브 얘는 30개인데 뭐 26,500원 그 다음에 뭐 모니터 5개에 275,000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고 세금이 나오고 합계가 나오고 이 두 개 합계가 자동으로 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동으로 우리말로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자동 견적서가 된 거죠.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저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서가 얼마나 인쇄가 될지. 생뚱맞아 이렇게. 여기 생뚱맞아. 저는 처음에 생각이 요거 요거 여기 숫자 여기 글자를 여기 줄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높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높이다 보면 문제는 또 양이 많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데 있어요? 비어있는데? 비어있는데 보이세요? 한 4개? 5줄 블럭 잡을까? 5줄? 여기 17서부터 쭉 한 5개 줄만 블럭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블럭 잡은 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줄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17서부터 마우스로 누르고 쭉 드래그. 블록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17에서 21 사이에요. 여기 딴 데가 아니라 여기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누르는 거예요. 여기 원칙을 공부하셔야 돼. 어쩔 때는 옆에 눌러도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 블록 잡은 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 누르면 다섯 줄이 삽입이 돼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들어갔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는. 공식이 안 들어갔죠? 공식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여기는 또 비어 있잖아요. 공식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에다 놓고 드래그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드래그 하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블럭을 잡아서 다섯 줄을 넣긴 넣었는데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야. 지금 빈 줄이 다섯 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아무런 명령이 안 들어가 있고 얘는 아까 원래대로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야 돼. 원래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시 합쳐야 되고 여기는 계산 공식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계산 공식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 두 개가 계산 공식이잖아. 얘를 자동 채우기 위해서 뭐 다 내려가도 되고 여기까지만 가도 되고 4라고 숫자 써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공식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좋겠고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얘들만 하시면 안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여기도 얘는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도 이상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는 보세요. 이 16번 줄 있잖아. 16번 줄을 클릭하고 서식 복사. 지금 13번 줄을 해도 돼요. 13번 줄을 해도 되고 15번 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식 복사 빗자루 그림 누르시고 17번 비어있는 상태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세요. 빗자루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에 빈 줄 다섯 개를 넣었잖아요. 빈 줄을 다섯 개를 우리가 필요해서 넣었는데 넣다 보니까 빈 줄만 들어갔지 서식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다섯 줄을 복사하세요. 다섯 줄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고 공식이 들어간 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그 다섯 줄이 다시 쏙 들어가요. 복사한 게. 그러면 굳이 계산 명령 다시 채우기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줄을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리고 아무 줄이나 선택해 놓고 그 자리에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한 셀 삽입.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잘못해서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넣자, 이게 적당히. 지금 견적을 제가 20개까지 집어넣게 해놨는데 중간에 5개를 빼서 15줄만 견적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15번까지 나오면 돼. 자,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시면 오른쪽에 인쇄 화면이 뜨나요? 이때 저 끝머리에 뭐가 있을 텐데. 저 끝머리에 보면은 페이지 확대 축소, 그 옆에 보면은 여백 표시라고 있을 거예요. 여백 표시 한번 눌러 보실래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그럼 여백이 보여요? 아, 이렇게 누르면 위에 이렇게 줄 같은 게 쳐져 있는 게 보이냐고. 자, 인쇄를 보니까 저는 딱 1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비골환이 넓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넓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비골환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빠져나오면 여기 밑에 보시면 1에서 2페이지라고 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점선이 생겼어요. 점선 요렇게 한 페이지란 뜻이에요. 여기 빌려나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얘가 2페이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를 쓰면 15번 줄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아래는 남아 있는데 옆이 밀려 나갔잖아. 그러면 얘는 줄일 수 없다 그랬죠. 얘가 줄이면 얘가 깨지니까 얘는 줄이지 말고 뭐를 줄이면 된다? 옆에를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J가 지금 페이지가 넘어간 게 점선으로 보이죠. 근데 제가 이 품명 옆에를 조금 줄이면 J가 앞으로 들어와 버렸죠. 점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게 한 페이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줄이고 늘려야 보기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세금도 여차하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세금난도 좀 적당히 보셔야 돼. 아, 그랬더니 비고가 또 벌어졌잖아. 그럼 비고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비고를 줄일 수는 있어요. A는 넓으면 큰일 나죠? A가 넓으면 비고란이 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최대한 줄입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1번 줄도 입력할, 우리가 인쇄할 것도 아니고 A번째도 인쇄될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딱 요만큼만 인쇄될 거 아닙니까? 요만큼만 인쇄할 거잖아요. 그럼 블럭 잡으세요. 저처럼 여기서 클릭하고 내려가서 쉬프트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딱 블럭이 잡힐 거예요. 처음 위치 클릭하고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을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을 혹시나 모르니까 해제 한번 하고요. 인쇄 영역 해제 한번 누르고, 요거 해제 한번 누르고 가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블럭이 안 잡힌다고요? 네. 지금 블럭이 설정이 안 된 건가,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못 해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못 하니까 빠져나와서 클릭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자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저 A의 첫 번째부터 인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럭 잡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것만 인쇄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면 이것만 딱 인쇄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빠지고. 자, 그리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정확히 보이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백이 어떤가 보세요. 여백 왼쪽하고 오른쪽 여백이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밑에 여백 보기를 누르면 왼쪽하고 오른쪽 여백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백이 달라 보일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페이지 설정, 제일 밑에 페이지 설정. 지금 제가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을 했는데 여백이 뭐가 안 맞아요 지금요.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에 가서 왼쪽을 1, 오른쪽을 1, 위에는 3, 요거는 보통 써줘요. 이렇게 확인 눌렀더니 왼쪽은 딱 1, 오른쪽도 1 여백이 생겼는데 공간이 남아요. 왼쪽이 치우쳐졌잖아.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얘를 종이 가운데 딱 집어넣게 하는 방법이 페이지 설정에 여백에 가서 가로를 가운데 넣으라는데, 만약 이거를 세로까지 가운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서가 중간으로 내려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이뻐. 이건 안 이쁘고, 요거는 빼주고, 대신에 위 여백을 3호를 줬으니까, 위에 3cm를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 좌우는 1cm씩 띄우고, 가운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인쇄되면 되지. 그럼 이제 인쇄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프린터가 짜라라락 찍어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좌우 여백이 1이잖아요. 네. 근데 좌우 여백을 0.5로 하면 해도 가운데는 가운데로 들어와요. 글씨가 커지시지만. 자, 보세요. 얘를 만약에 여백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애면 왼쪽 벽에 붙는 셈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또 많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운데 넣어라 하는 건데, 왼쪽 여백이 0이면 우리 실제 프린터기는요 왼쪽 벽에다 글자를 못 써요. 왼쪽에다 바로 인쇄를 못 합니다. 딱 종이에 붙여갖고 인쇄를 못 해요. 일반 프린터기가, 특수 프린터기가 아닌 이상은 바로 못 해요. 그래서 0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0.5는 띄워야 돼. 0.5cm예요. 0.5cm. 자, 글자는 크기는 똑같아요. 여백을 아무리 줘도 글자가 아까 우리 몇 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이 글자는 그대로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굳이 이렇게 넓혀야 된대. 얘를 넓혀야 돼. 넓히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 한번 볼까요? 인쇄를 하면 한 페이지에 들어왔나요? 당연히도 들어왔네요. 그러면 제가 여백을 여기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 난리 났잖아요. 반드시 여백은 일일이 줄여요. 0.5로 줄이고 싶은데 줄이면 안 된대요. 그리고 너비도 건들면 안 된대요. 얘를 좀 너비를 조절하면 안으로 쏙 들어올 것 같은데 너비도 건들지 말래요. 그러면 편상 두 페이지로 찍어야 되겠지. 근데 흉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자동 맞춤을 하는 거예요. 확대 축소가 아니라 자동 맞춤을 눌러놓고 확인을 들어가면은요, 한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좀 글자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제는 한 페이지에 비호까지 나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면은요 97%로 축소하게끔 됐네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벗어나는 거를 어떻게든지 한 페이지로 몰아서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글자가 작아져요. 알아서 굳이 내가 빠져나가서 여기서 글자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명령을, 인쇄 명령을 걸면 얘가 지금 선은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깨진 건 아니고요. 얘가 한 페이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100%로 놓으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맞춤을 놓고 들어가 보면 알아서 얘가 줄어서 나와요. 그럼 이제 만약에 100%로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두 페이지가 나와야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지금 제가 좌우를 1cm 1cm 줬어요. 좌우를 1cm 1cm 줬는데, 자, 이렇게 인쇄하면은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잖아요. 특히 페이지 여백을 제가 0.5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백이 더 많죠. 그렇죠. 여백이 보세요. 지금 제가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넓혀서 찍게 하고 싶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변하네. 그렇죠? 그럼 얘를 늘려야지 뭐. 105%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글자가 커지겠지. 글자가 커지면서 인쇄가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100%로만 잡아줘도 되지. 100%로. 그리고 뭐만 해주면 된다? 여백에 가서 가운데만 맞춰주시면 알아서 가운데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cm 여백은 뒀으니까는 아래가 남는 건 뭐 방법이 없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보기 싫죠? 여기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얘를, 보세요. 제가 조금만 늘릴게요. 좀 늘어났어요? 아까는 요래 했는데, 많이 넓히면 안 돼요? 벗어나요? 조금만 넓혀보면, 조금만 높이면, 조금씩 여러 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리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여유는 있네. 그럭저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정확하게 인쇄가 되는 거죠. 화면상에서 보는 건 화면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서류로 제출해서 보내줄 때는 인쇄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내 멋대로 막 인쇄해서 보내주면 상대편이 되게 싫어해요. 잘 해서 해야 되거든. 자, 548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양이 많아. 양이 적당하면 알아서 인쇄가 되는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 축소 인쇄해서 보내야 하는 거야. 축소 인쇄. 자, 일단 얘는 저장하고요. 얘는 저장하고, 열기 눌러서, 파트 06에 가서, 매출 현황 2번이라는 걸 한번 출력해 볼 겁니다. 연매출 현황 2.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런 내용을 인쇄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많기도 하다. 많기도 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저 오른쪽에 스크롤 바. 그거의 높이가 작으면 양이 많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 보면 18페이지가 나와. 한 페이지, 둘, 셋, 넷, 이렇게. 여기다 휠 굴려도 돼요. 휠 굴려도 돼.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다가 휠을 굴리면 페이지가 막 벌어지는데 18페이지가 인쇄가 된대요. 그렇게 나와 있나 보세요. 인쇄 명령을 걸을렀더니 18페이지가 저는 나왔는데 이유인 즉슨 좌우에 여백도 좀 많고 그렇죠. 자, 빠져나가서 이 글자를 한번 클릭해보면 몇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10포인트죠. 자, 전체 선택하세요. 전체 선택은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A 왼쪽에 별표 있어요? 삼각형? A 왼쪽에 삼각형 있어요? A 왼쪽. 그 삼각형 누르면 전체 선택이에요. 그게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본래는 이 알맹이만 잡을 때는 컨트롤 A고요. 알맹이만 잡을 때는 컨트롤 A고 이 옆에 있는 거가 다 잡을 때는 요거고. 자, 그래 놓고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바꾸세요. 맑은 고딕.
그리고 10포인트로 줄이세요. 맑은 고딕으로 바꾸시고 10포인트로 바꾸세요. 글자 크기를 좀 줄인 거예요. 하셨어요? 자, 지금 맑은 고딕으로 바꿔놓고 글자 크기가 아까 11이었는데 10으로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쭉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1과 2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2나 3 경계선 하면 높이도 줄어들어요. 높이도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얘를 파일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 할 텐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죠? 경계선 보이세요? 이렇게 좌우 여백 같은 거 보이세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시라고. 자, 제일 밑에 페이지 설정 보이시죠? 여백에 가서 윗 여백 얼마? 1.5. 왼쪽 여백 1, 오른쪽 여백 1, 아래쪽 여백 1, 머리끌은 0, 바닥글도 0, 위 아래는 1.5, 나머지는 다 1, 머리끌 바닥글 이것도 1. 그리고 가로 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얼추 딱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8페이지 분량으로 인쇄가 될 것 같은데, 8페이지 분량으로 나올 건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서는 인쇄 미리 보기를 들어갔는데, 1페이지에 자세히 보시면 요 제목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목줄. 이 제목줄이 두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안 나와요. 당연하죠. 왜? 여기 따로 있는 애잖아. 그럼 이제 매 페이지마다 1페이지가 1번 줄이 나오면 좋잖아요. 인쇄됐을 때. 자,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끝머리에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 대각선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자세히 버튼이라 그래요.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 설정이란 대화 상자가 별도로 뜰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을 누를 수 있어요. 그거랑 얘랑 달라요. 자, 여기 시트 가보세요. 시트. 페이지 설정이나 여백이나 머리글 바닥글은 미리 보기에도 있어요. 근데 시트는 미리 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얘가 안 돼요. 그럼 천상 얘는 빠져나와서 여기서 따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때 반복할 행이 있죠. 반복할 행 여기다 클릭하고, 반복할 행 옆에 보면 비어있는 네모 칸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1번 줄을 클릭하세요. 1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줄은 매 페이지마다 인쇄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셔도 되고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도 돼요. 확인 누르면 그렇게 됐다는 뜻이고, 다시 인쇄. 그럼 1페이지 그 다음 넘기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마다 매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저 위에 글자가 노란 색깔 칠한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나오죠. 그렇죠. 자, 빠져나와서. 그럼 하나 질문. 여기다 화면을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목줄이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가잖아요. 제목줄이. 이거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자, 주문이라고 담당자는 꼭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첫 줄은 꼭 보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 놓고? C의 두 번째다 클릭해 놓고. C의 두 번째 위쪽과 왼쪽은 항상 보고 싶다. 그럼 C의 두 번째다 클릭하고 어디 가서? 보기.
보기, 보기, 보기. 틀고정. 틀고정. 어제 했던 건데. 자, 이제는 굴리면 어떻게 된다? 항상 첫 번째 줄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에서는 고정되지만 인쇄할 때는 고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어떻게 했던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인쇄할 때도 고정해라 라고 명령을 걸어줘야만 된다. 보기는 화면에서만 보는 거고, 보기에서 틀 고정은 화면에서 보는 거고, 인쇄할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가서 반복할 줄을 여기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난 첫 번째 줄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항상 몇 페이지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얘가 몇 페이지예요 지금? 아까 인쇄 미리 보기 한번 가보세요. 파일에 가서 인쇄 가면 밑에 페이지 번호 보이세요? 페이지 번호는 안 보이죠? 밑에 몇 번, 전체 몇 페이지인지는 알겠는데, 종이에는 안 찍히잖아. 종이에는 안 찍히잖아요. 종이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낮장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돼? 어제 드라마 보니까는 8시쯤인가 뭐 하는 이상한 드라마 있던데, 거기 보니까 뭐 본부장이 종이를 줬더라고. 들고 가다가 콩 누굴 부닥쳤어. 그 종이가 막 다 흩어졌어. 제가 가서 정리할게요. 속으로. 야, 저거 페이지 번호 없으면 어떻게 정리할까? 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페이지 설정에 가는데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나 보세요. 머리글 바닥글. 여기 페이지 설정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나 보세요. 있어요? 자, 머리글은 뭐냐면은요, 종이 위쪽에, 바닥글은 종이 아래쪽에. 내용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제가 위에 거를 선택할게요. 그냥 여러분은 바닥글에다 놓고 하셔도 되고, 저는 잘 보이시라고 위에다 놓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다 놓고, 자,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셨어요? 머리글 편집. 제가 머리글 편집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한 거라고. 위가 머리글이고 밑에가 바닥글이에요. 그럼 왼쪽 가운데 오른쪽 나눠져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나눠져요.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다 쓸까 가운데다 쓸까? 내 맘이겠지. 자, 여기다 클릭하고, 오른쪽에다 클릭하고, 자, 가 옆에 보면 샵이라고 있나요? 샵. 가 옆에 샵이라고 있어요? 여기 샵이라고 보이세요? 이거 샵? 누르시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요. 슬래시. 물음표 밑에 있는 거, 대각선 긋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더하기 더하기라고 있어요. 더하기 더하기. 이게 전체 페이지 수예요. 그러니까 5페이지 그러면 이게 7페이지, 7장 중에서 5페이지인지 5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 뒤에는 전체 페이지 번호. 그래서 확인.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페이지 번호가 보여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 된 것 같아. 그럼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굳이 저장 안 해도 되죠. 이건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인쇄를 하면 매 페이지마다 페이지 번호가 찍혀 나가면서 착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배경 그림 인쇄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자, 3일 동안 우리가 12시간 동안 고생고생해서 뭐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볼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댁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야 편한데.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면 화면 보랴 엑셀 보랴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태블릿 쓰시는 분 있어요? 태블릿? 네. 넓은 거? 그거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보이거든요. 제 스마트폰에 제가 주소 보내드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상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수업 끝나면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동영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로 엑셀을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예. 자, 닫을 겁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저장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닫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일치 수업을 다 종료하겠습니다. 아시겠죠?